신점을 보는 방법.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보신 방법이 있겠지만, 예. 무속의 선생님들이 신점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시각형이 있습니다. 시각형. 흔히 말해서 화경으로 본다 하잖아요. 이거를 다 볼 수 있으면 뭐라 얘기하냐면 멀티플레이어. 제가 바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점사 보기가 너무 쉽다. 아주 쉽다. 우리 벼락대왕 선생님께 벼락대왕 선생님 이꼬르 신점을 본다. 아우 예. 포장이 좀 덜 됐네요. 우리 선생님께 예. 궁금한 게 예. 신점을 보는 방법.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보신 방법이 있겠지만 예. 무속인 선생님들이 신점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먼저 보는 신점 방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신점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인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각형이 있습니다. 시각형. 시각형이란 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화경으로 본다 하잖아요. 화경으로 본다는 얘기는 거울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어떤 형상을 보였을 때 화경으로 본다를 표현하는데요. 시각적인 걸로 점사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각적인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귀로 들려서 보는 방법. 청각적인 방법. 그 다음에 가슴에서 그냥 우러나가지고 내가 입을 띵과 동시에 그냥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느껴가지고 네, 그 나오는데 문제는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방법은 안 되고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냥 몇 마디 던지든 아니면 길게 얘기하든 그렇게 보는 점사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볼 수 있으면 뭐라 얘기하냐면 멀티플레이어. 제가 바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왜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면서 말함과 동시에 점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 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시면 정말 점사 보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도 그게 만약에 되지가 않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왜 점사가 안 나오지? 왜 점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손을 대시게 되냐면 사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부분은 생년월일 놓고 사주를 보는 거는 역술 사주, 역술 신점, 역술 무속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사 보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신이라 말하잖아요. 만명의 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방식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년월일 없이 이름 없이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때는 뭐 귀로도 들었다가 눈으로도 봤다가 눈하고 귀를 들었다가 가슴에서 울려서 봤다가 입을 띄면서 동시에 봤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점사 보기가 너무 쉽다. 아주 쉽다. 그런 게 아예 안 느껴진 경우도 있었나요? 이게 제가 만약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만약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그냥 눈을 감고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때가 신령님 모시기 전에 말문 터졌었을 때 그때는 약간 안 나올 때가 있었죠. 왜냐면 정식으로 신령님 모셔서 신령님 힘을 통해서 점사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안 나온 적이 있었지만 신령님 모시고 나서는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정답이죠. 예.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점사를 보는데요. 귀향이면은 만약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분들한테 점사를 보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앞니를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예방도 할 수가 있고 삶 자체의 힘든 부분을 넘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한숨만 쉬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가끔씩 점사를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봐가지고 편안한 삶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신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벼락대왕이었습니다.